네, 앞서 시민 인터뷰 보셨듯이요.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또 장애인 등에만 허용됐던 LPG 차량이 오늘부터 일반인도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또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 차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하는군요. 네,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게 된 LPG 차량은요. 연료는 휘발유 값보다 저렴하기도 하면서 또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LPG 차량의 장점과 단점 어떤 것들이 있고 또 LPG 차량을 구매할 때 꿀팁까지 오늘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선문대 최영석 자동차공학부 겸임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오늘부터 LPG 차량의 일반인 구매가 가능해진 거잖아요. 뭐 어떻게 살 수 있는 건지 간단히 짚어주시죠. 네, 일단 뭐 법이 지금 19일 날 정확하게 말하면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개정 이제 의결이 됐는데 네. 쉽게 이야기하면 누구나 LPG 차를 살 수 있다.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바뀐 거고요. 네네.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지금까지는 이제 렌트카나 택시, 장애인만 LPG 차를 구매할 수 있었고 네네. 특히 그 LPG 차 중에서 5년 지난 차들은 네.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게끔 약간 풀어준 게 있었거든요. 네네. 원래 그랬다는 거예요. 네네. 네네. 왜냐하면은 원래는 그 5년 이후에도 일반인이 구매를 못했었는데 네. 이 중고차 값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전을 좀 해주기 위해서 5년이 지난 차는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게끔 돼 있었는데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완전히 풀린 거죠. 그럼 현재 국내 LPG 차량 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LPG 차는 지금 보면은 제가 어제 확인을 해봤어요. 예. 해봤더니 네. 2018년만 기준으로 한 204만 대. 204만 대. 네, 204만 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승용차가 한 183만 대 정도. 되고 승합이 이제 7.8만 대. 네. 그리고 이제 그 화물차가 12.6만 대인데 여기서 좀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승합 차 같은 경우는 원래 벌써 풀려 있었어요. 승합차요? 네, 승합차는 풀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차명을 정확하게 말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제 사람들이 많이 타는 차들 있죠. 네네. 네, 그런 경우 보면은 디젤이 있고 LPG가 있고 이미 법으로도 풀려 있었는데 사람들이 LPG 별로 안 샀죠. 출력이나 연비 부분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출력하고 연비 말씀해 주셨는데 LPG 차량의 장점과 단점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LPG 차의 장점은 일단 연료비가 현재는 저렴하다. 현재는 저렴하다. 네, 현재는 저렴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디젤 차 대비해서는 조용하다. 조용하다. 하는 부분이 네. 장점이고 단점은 출력이 좀 약해요. 출력이 약하고 그리고 그 트렁크에 이제 가스통. 아, 네. 들어가 있으니까 트렁크가 좀 좁는 물론 이 화면에도 부분도 나와요. 네, 예. 돼 있는데 사실 지금 저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됐어요. 모 제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저런 부분들의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왜 스페어 타이어 들어 있는 자리 있죠. 네네네.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도넛형 탱크로 바꿨습니다. 아, 밑으로 넣는 네, 건가요? 그래서 이제 트렁크를 열어봤을 때는 이제 가스 없네? 탱크가 없어요. 네, 그래서 넓게 쓸 수 있고 예예. 그리고 이제 시각적으로 봤을 때도 약간 불안함 등을 많이 해소를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단점은 충전소가 많지 않아요. 맞아. 그게 제일 문제네요. 네, 저도 예전에 LPG 차를 탔었고, 네. 지금도 이제 LPG와 가솔린이 겸용되는 차를 가지고 있는데, 네. LPG는 신경 써서 가야 되고 갔을 때 잘못하면 많이 기다려야 되는 그런 그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네. 자,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도 구매할 수 있게 허용해준다. 이게 사실은 뭐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나온 얘기인데 이게 정말로 LPG 차량 자체가 친환경 차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일단은 LPG 차가 친환경인 건 맞고요. 예. 이게 뭐 이제 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보면은 실험했는데 뭐 디젤이 어쩌고 뭐 질소산화물 이거는 사실 테스트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네. 국가 기준마다 차이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LPG 차가 친환경 차인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 LPG를 친환경 연료로 이제 취급을 하고 거기에 맞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LPG 차량 규제가 폐지가 되면서 LPG 소비가 늘어나면 또 정부가 거둬들이는 유류세 감소액도 어느 정도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유류세 감소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이게 사실 건가요? 큰 문제인데요. 네. 계산해놓은 뭐 데이터들 여러 군데 네. 있는 걸 봤더니 2030년까지 뭐 한 3천억 정도. 3천억이요? 예, 모자랄 거다. 이야기하는데 세수가 3천억 모자라다니. 그렇죠. 네. 근데 이 부분은 뭐 이때까지 우리가 경험치로 봤을 때 네네. 디젤 그린 디젤이라고 풀어주고 디젤값 계속 올라갔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결국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아까 현재는이라고. 네. 그리고 이미 이제 약간 이런 게 보이는 게 벌써 기재부 패싱이다. 특히 저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정확한 보고를 못 받았다. 라는 뉘앙스가 지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정말로 보고를 못 받은 건지 아니면은 그랬기 때문에 그냥 세금을 올리겠다. 또 향후 스탠스를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건 제가 봤을 때는
세수가 부족한 거는 어디인가에서 이제 메꿔야 되는데, 또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사실은 상당히 직접적으로 세금을 많이 떼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세금들이 과연 계속 이제 존재할 수 있는지는 조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오늘부터 구매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LPG 차량이 있을까 알아보실 것 같은데, 지금 일반인이 구매할 수 있는 LPG 차종, 차량이 어떻게 됩니까?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은 세그먼트를 가지고 있는데, 아반떼부터 뭐 소나타, 그랜저, 스타렉스, 기아차도 이제 모닝레이, K5, K7. 흔히 생각하셔가지고요, 그 렌트카 회사에서 렌트할 때 예. LPG로 있었던 차, 내지는 택시로 가는 차는 전부 다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예,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LPG 차량이 뭐 일반 가솔린이나 뭐 디젤 차량보다는 저렴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나요? 사실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애매한 게 이제 디젤하고 LPG는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가솔린 차보다가도 디젤 차가 한 150만 원 정도 더 비싸니까요. 네. 그리고 LPG 차가 일반 가솔린 차보다 싸게 보이는 이유는 지금까지 LPG 차를 탈 수 있는 대상이 택시나 렌트카였어요. 그러다 보니 옵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이제 비싼 것들을 빼서 대량으로 판매하는, 렌트카 옵션 더 있다고 많이 뭐 비싸게 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택시가 옵션 좋다고 요금 더 내지 않듯이. 그렇죠. 그래서 가장 저렴하게 만든 모델이 팔리고 있었어요. 엔트리 모델. 네, 엔트리 모델에 해당되는 네네.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아마 렌트카를 산다면 그런 저렴한 엔트리 모델들을 살 수 있는데, 과연 자동차 회사들이 여기다 이제 옵션을 더 붙여서 이제 가격도 뭐 소비자 편의를 위해서 더 올리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일반인들이 사시면은 당연히 옵션을 더 달겠죠. 그럴 수도 있죠. 보통은 엔트리 모델로 사진 않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 이게 반반인 게요, 자동차가 기본적으로 옵션만 연구를 합니다. 아예 많이 팔기 위해서. 그래서 가격을 절묘하게 이제 매칭을 하고. 네네네. 특히 뭐 시트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소재 부분에 있어서는 품질이라든지 이제 기능성 부분보다는 가격에 초점을 맞춘 게 지금까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들은 아마도 제가 예측하기에 택시 모델은 그대로 놔둘 것 같고요. 네. 택시 모델, 렌트카 모델하고 공존하게끔 만들고, 그다음 그 외의 모델들 옵션을 좀 더 높이는 쪽으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LPG 차량으로도 개조가 가능하다면서요? 네네. 예. LPG 차량 개조는 원래는 이제 9인승 이상 승합차 네. 같은 경우나 장애인차, 택시는 LPG가 되기 때문에 네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모범 택시 같은 경우에는 LPG 차가 없었어요. 아, 모범 차종 LPG 자체가. 없었어요? 모범은 다 가솔린 차를 사서 LPG를 개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개조하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이미 이제 앞에 말씀드렸을 때 큰 승용차들을 가지고 택시로 개조하거나 심지어는 이제 LPG를 개조할 수 있는 렌트카 같은 경우에도 뭐 별로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고, 비용이 한 25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네네. 그리고 이제 변경하고 난 다음 구조 변경 신청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격 대비 봤을 때 이제 250 들여서 LPG를 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이면은 이게 잘 맞을지는 조금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수님 아까 지적해 주셨던 부분 중에 충전소 문제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건가요? 그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현재 지금 그 충전소 문제는 민원 네.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큰 상황이고요. 국내 법규 보더라도 이제 건물 간의 이격 부분이 24m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LPG 충전소가 시내에 새로 들어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요. 그럼 다 외곽으로 빠지겠네요. 네, 다 외곽으로 빠져야 되죠. 그래서 외곽으로 빠져야 되는 상황이고, 시내에 있는 충전소들 중에 위치가 좋은 데는 또 이게 이제 수익성이 별로 안 났기 때문에 네. 지금 다 이제 건물로 바뀌고 있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충전소가 몇 개 없지만 그중에서 이제 학동사거리에 있었던 것도 건물로 바뀌면서 맞아요. 빠져나갔고요. 예. 이런 게 다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충전소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경우에도 이 LPG 충전소는 제가 수소 때도 말씀드렸듯이 네네. 셀프 충전이 안 됩니다. 가스는. 그래서 충전소의 운영 비용도 더 들어가게 돼요. 고속도로 같은 경우 지금 보통 보면 휴게소에 한 2기에서 4기 정도밖에 네네.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심하면 거기 차 10대씩 줄 서서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이제 또 벌어질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최영석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